안녕하세요 여러분, 레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제 브랜드 가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 기대 많이 해주셔가지고 좀 최대한 빨리 돌아와 봤습니다.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신 분들은 무슨 브랜드를 만들었어? 이렇게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컨셉부터 제품 제작, 촬영까지 진짜 손수 브랜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브랜드를 만드는 과정도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놨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격적으로 가방 브랜드 얘기 한번 해볼게요. 제가 만든 브랜드는 비비드라는 브랜드거든요. 비비드는 비비드에서 착안을 한 브랜드예요. 좀 더 밝고 좀 생동감 있고 컬러풀한 포인트를 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이름을 지어봤고요. 우리가 일상이 사실 맨날 반복되고 우리 입는 옷도 거의 뭐 맨날 비슷비슷하고 좀 이렇게 무료하잖아요. 뭔가 조금 활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을까 하다가 이제 이런 패션 아이템으로 좀 생동감을 주고 일상에서 좀 기운 전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가방들을 한 번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디디 스몰백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엽죠? 이 가방은 제가 인스타에 올렸을 때 이 색감 때문에 반응이 굉장히 뜨겁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브랜드 가방을 만들면서 이 컬러감, 색깔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또 봄을 맞이해서 좀 팝한 컬러, 좀 가볍고 산뜻한 컬러로 많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제품은 90년대 빈티지한 무드에 비비드한 컬러를 더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뭔가 레트로한 느낌도 있으면서 또 트렌디한 느낌까지 가지고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쉐입이 약간 다다리꼴로 되어 있는데 뭐 군더더기가 없이 깔끔한 쉐입이거든요. 심플하면서 여러 룩에 잘 어울리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제가 얘는 이름을 디디백이라고 지었어요. 디디백이 뭐냐? 데이투데이 해서 정말 매일매일 들 수 있는 가방이다 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근데 이게 브랜드를 만들다 보니까 정말 네이밍 지옥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하다가 이거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가장 뜻도 좋고 좀 부르기 쉬우면서 기억에 남을 만한 이름으로 얘는 디디백으로 정했어요. 어떤가요? 좀 어울리나요? 이 제품은 이렇게 핸들로 토트백으로 들 수 있는 제품인데요. 길이 조절이 가능한 숄더 크로스 끈도 있기 때문에 토트, 숄더 크로스 3웨이로 멜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래서 활용성이 굉장히 좋겠죠? 여러분 이게 미니백이라서 뭔가 잘 안 들어갈 것 같이 생겼잖아요. 제 가방 추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수납력이 안 좋은 미니 가방을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저는 보부상가이기 때문에 좀 미니백이라도 좀 들어갈 건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쿠션, 섀도우 팔레트, 카드지갑, 차키, 그리고 얘는 마스카라지만 뭐 핸드크림이라고 칠게요. 핸드크림, 핸드폰 넣었을 때 다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면은 그냥 웬만한 가방에 들어가는 거는 다 들어가는 그런 정도예요. 사실 수납력이 안 좋은 가방은 좀 예쁘게 포인트로 멜 때는 매지만 또 이건 손이 잘 안 가잖아요. 근데 얘는 예쁜데 수납력까지 좋으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데일리백이에요. 제가 이 가방 만들 때 디테일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이런 부자재들 있잖아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부자재들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가방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좀 퀄리티가 떨어져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기다가 한번 새틴 처리를 해가지고 무광인 듯이 약간 유광인 듯이 살짝 광이 돌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썼고 그리고 이 윗부분도 자석이 있는 플랩으로 처리를 해서 쉽게 닫히면서 또 내용물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또 물건이 쉽게 빠지는 것도 방지를 하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신경을 썼어요. 그리고 이게 조그만 가방인데도 여기 안에 또 내부 포켓까지 만들었거든요. 간단한 여성용품이나 뭐 카드 이런 것들 수납을 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그만 거 안에 극강의 실용성을 넣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컬러는 총 네 가지인데요. 그린티, 아이보리, 베이비블루, 핑크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원래 이렇게 많이 준비할 생각은 없었는데 봄도 됐고 여러분들이 뭘 좋아하실지 몰라서 좀 다 준비해봤습니다. 일단 얘는 그린티라는 색깔이거든요. 여러분 얘 색감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실제로 보면은 되게 고급스럽고 은은한 연두빛이에요. 살짝 올리브빛이 나는 연두 컬러. 봄, 여름에 들기 딱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그리고 얘가 뭐 화이트, 베이지 뭐 이런 컬러에 다 잘 어울리기 때문에 옷 매칭하기도 쉬운 그런 컬러입니다. 이
이런 컬러는 잘 없지 않아요? 이런 색깔은 진짜 없어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얘는 뭐 말할 필요가 없는 아이보리. 되게 깔끔한, 진짜 깔끔한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얘는 진짜 격식 있는 룩, 좀 꾸미는 자리 이런 데 들어도 정말 손색이 없는 그런 가방이에요. 그래서 매칭하기 어렵고 색 있는 가방 잘 안 될 것 같다 하시면은 이 가방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컬러는 베이비 블루 컬러거든요. 굉장히 상큼하죠? 되게 영롱하면서 예쁜 파란색이에요. 이 파란색도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인데 저희가 진짜 고민을 하고 여러 샘플을 거친 끝에 탄생한 파란색이거든요. 얘도 사실 많이 나오는 컬러는 아니에요. 근데 이 컬러가 너무 예뻐서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너무 예쁘고 우리 사실 가방 색깔이 거의 한정적이잖아요. 뭐 아이보리, 베이지, 블랙 뭐 이런 컬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정말 기분 전환용으로 가방으로 오늘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실 때는 이게 딱 맞는 제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핑크 컬러예요. 핫하고 쨍한 핑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되게 여러 가지 핑크 끝에 나온 핑크인데 저희가 핑크를 만들 때 덜 촌스러운 핑크 색깔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뭐 애매한 핑크 컬러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예쁘고 영롱한 핑크 컬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또 가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재잖아요. 전 제품을 소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소재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처음에 샘플은 하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사실 하피로 만든 가방은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또 트렌디하게 들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실제로 봤을 때 뭔가 가죽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고 또 내구성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들기는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다 고려를 해서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것만 드리고 싶기 때문에 뭐 소가죽으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가방은 폼므백입니다. 여러분 폼므라는 단어는 프랑스어로 사과라는 뜻이거든요. 이 제품은 사과에서 착안을 한 그런 제품이에요. 옆면에 이런 곡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둥글둥글한 쉐입 다 곡선의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사과에서 착안을 한 그런 디테일들이에요. 이게 가로는 넓은데 이제 높이도 맞고 폭이 넓다 보니까 얘가 귀엽고 좀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그런 가방이에요. 폭이 넓다 보니까 얘는 수납도 진짜 잘 되거든요. 지퍼도 거의 끝까지 있다 보니까 수납도 굉장히 손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팩트, 섀도우 팔레트, 차키, 카드 지갑, 핸드폰, 핸드크림 이렇게 넣었을 때 엄청 많이 남거든요. 사실 저는 여기다가 조그만 파우치랑 수첩까지 다 넣어 다니거든요. 그래도 될 정도로 굉장히 넉넉합니다. 안에도 이렇게 포켓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분리해서 수납이 가능한 가방입니다. 제가 샘플 나오고 진짜 이 가방을 진짜 주구장창 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게 웬만한 소제품을 다 넣을 수 있으니까 별로 가방 바꿀 일이 없더라고요. 거의 본인이 쓰시려고 브랜드를 많이 맞아요. 샘플들이 다 상태가 안 좋아. 다 너덜너덜해.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지퍼 같은 경우에도 이 YKK 최고 사양 지퍼를 사용했거든요. 아마 여러분 가방은 잘 모르셔도 YKK는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지퍼 있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확인해보잖아요. YKK가 비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게 지퍼가 안 열리면은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는데 또 나쁜 부자재를 쓸 순 없으니까 제가 또 좋은 부자재를 넣었습니다. 또 지퍼가 두 개예요. 그래서 투웨이로 열고 닫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가방입니다. 얘는 이렇게 숄더를 매는 방식인데 이렇게 디테일들이 벨트처럼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조정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 폼므백은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선 이 가방은 레드 컬러인데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컬러를 정할 때 가장 먼저 정한 컬러가 레드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가방 중에 레드 컬러가 있는 게 이 가방밖에 없거든요. 그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는 레드 가방입니다. 제가 레드 컬러의 가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또 제가 마음에 드는 레드 컬러의 가방을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빈티지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레드 컬러를 담으려고 했거든요. 빨간 립스틱 같은 느낌인가? 만약에 레드 가방을 하나쯤 샀으면 좋겠다. 근데 좀 캐주얼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저는 이 가방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이 블랙 같은 경우에는 시크하고 힙한 느낌인데 또 이런 디테일들이 있어서 좀 귀여운 느낌까지 주는, 요즘에 이제 Y2K 패션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럴 때도 포인트로 들기 딱 좋은 가방이고, 뭐 올블랙 우리 이렇게 입었을 때도 이게 질감이 크링클 가죽이고 또 광이 있다 보니까 좀 포인트로 주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컬러는 아이보리인데요,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에 그냥 깔끔하게 포인트로 주기 너무 좋은 그런 가방이에요. 다른 것보다도 색깔이 주는 고급스러움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고 싶다 하시면은 이 컬러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그린티 컬러인데요, 아까 스몰 토트백은 좀 깔끔하고 단정한 미니백이었다면은 얘는 좀 캐주얼한 무드를 넣은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봄에 뭐 청바지 입고 딱 포인트로 하나 들면 굉장히 예쁘게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다음은 디디 숄더백입니다. 아까 그 조그만 디디의 형 같은 느낌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수납이 넉넉하게 되는 사이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게 판이 이렇게 넓다 보니까 크링클 가죽에 좀 풍부한 질감이 더 느껴지죠? 얘는 쉐입 자체가 직선으로 돼 있는 모던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세련되고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들 때는 좀 이렇게 각이 살아있고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는 걸 좀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많이 넣어도 처지지 않고 모양이 무너지지 않는 가방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여러분 이런 쉐입에 이런 단단함에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으면은 무거운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렇게 쉐입은 잡혀 있으면서도 굉장히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도록 이런 보강재도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사실 이런 큰 가방은 또 소지품도 많이 들고 다니는데 이 가방이 무거우면은 굉장히 들고 다니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보강에 굉장히 힘을 많이 썼습니다. 앞이랑 뒤에서 봤을 때 쉐입은 직선적인데 또 옆에는 곡선의 볼륨을 살렸어요. 이런 곡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접히는 부분은 굉장히 얇게 해서 이렇게 쇽 들어가는 느낌을 살렸어요. 이런 땀 같은 것도 이런 게 하나 있음으로써 이게 좀 풍부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쓴 가방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윗면을 보시면 이렇게 지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역시 YKK 지퍼를 사용해서 굉장히 스무스하게 이렇게 열고 닫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 지퍼 풀러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보여드리냐면은 너무 예쁘지 않나요? 너무 예뻐가지고 네, 이런 플러까지도 신경을 썼습니다. 그 위에가 지퍼로 되어 있으니까 가방이 엎어지거나 넘어져도 물건이 쏟아질 위험이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보부상가들은 이게 안에 물건을 많이 넣어 다니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보이면은 좀 신경 쓰이고 또 지저분해 보이고 할 때가 많은데 얘는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니까 그 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는 이렇게 통수납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부상을 위한 큰 가방들을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뭐 여기 중간에 나눠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가장 좋은 게 이렇게 통으로 수납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지퍼 포켓을 만들어서 뭐 작은 소지품은 여기 넣을 수 있도록 했어요. 가방 크기가 넉넉하다 보니까 보부상 분들, 소지품 많이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적합한 가방이고, 그리고 아이패드까지 들어가는 크기이기 때문에 뭐 직장인 분들, 대학생 분들도 들기 좋은 가방이에요.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출근했다가 갑자기 약속 잡히고 하면 좀 곤란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 가방은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이기 때문에 퇴근할 때도 무리 없이 약속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가방인 것 같아요. 이 숄더백은 네 가지 컬러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 블랙. 이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밝지도 너무 어둡지도 않은 적당한 브라운 컬러예요. 그래서 봄부터 사계절 내내 잘 들 수 있는 가방이고 딱 쉽게 매칭할 수 있는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이보리 컬러 같은 경우에는 이 가방 사이즈가 크니까 뭔가 더 퓨어한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숄더백 좀 고급스럽고 깔끔한 느낌 찾고 있다 하시면은 요 아이보리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 제품은 베이지예요. 얘도 굉장히 기본적인 컬러죠. 난 뉴트럴 컬러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아이보리도 기본 컬러인데 나는 좀 때타는 게 부담스럽다, 나는 가방을 좀 더 막 쓰는 스타일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게 괜찮을 것 같아요. 블랙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옷 매칭하는 거 신경 쓰지 않고 좀 편하게 휘뚜루마뚜루 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인 컬러인 이 블랙 추천드릴게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만든 브랜드와 가방들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제가 정말 발로 열심히 뛰고 직접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렸거든요.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처음 준비하는 제품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또 기대와 응원 많이 해주시는 만큼 좀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 보여드린 전 제품을 20% 할인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좋은 제품 여러분들한테 합리적인 가격으로 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리뷰 이벤트입니다. 구매해주신 분들 리뷰를 써주시면 저희가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원하시는 상품에 원하시는 컬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기간과 내용은 더보기란 참고해주시고요. 제가 여러분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많이 좋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올게요. 안녕!